오늘은 뷰스룸에서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모셔보았습니다.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뷰티 멘토 장윤주 씨가 주인공인데요. 이 자리로 장윤주 씨를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티풀 반갑습니다. 아름다움과 또 뷰티 라이프를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뷰스룸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셨어요.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. 저희 의상이 또 이 세트하고 그러니까요. 딱이다. 제가 윤주 씨를 만나기 전에 독자들에게 이제 윤주 씨에게 궁금한 점 먼저 물어봤어요. 짜잔! 이렇게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하긴 줄 알았어. 매일 집에서 하는 홈 뷰티 케어는 뭐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그 스멜. 아, 스멜. 좀 스멜로 힐링을 얻을 때가 있고요. 뭐 아로마 바디 마사지죠. 오일을 자기 전에 이렇게 쫙 발라주면 좀 릴렉스 되면서 그 스멜에 살짝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힐링이죠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스킨 로션을 발라줄 때, 특히 로션을 발라줄 때 이제 스스로 약간 셀프 마사지를 해줘요. 혀를 좀 눌러주는 거죠. 예, 이런 관자에도 좀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예, 미간 사이도 눌러주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가 지나면 여기 아구라고 턱 쪽을 예, 셀프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훨씬 시원해요. 언니만의 종아리 관리법이 궁금해요. 운동을 좀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뛰거나 이러면 종아리에 알배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좀 만져주는 수밖에 없어요. 마사지를 스스로 좀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막 랩으로 이렇게 싸놓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, 아니면 막 압박분대 같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정말 누가 해주지 않는 이상 귀찮잖아요. 그래서 좀 그 셀프 마사지를 해주는 편인데, 그것도 누가 해주는 게 최고죠. 맞아요. 남편의 손길.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나요? 혼자 하는 걸로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볼게요. 사진에서 늘씬하게 나오는 방법이나 팁 좀 알려주세요.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. 일단은 아마 그 한 번 정도 나의 몸을 과시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. 과시하기도 좋지만 또 이 모든 이 처진 살들이 리프팅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포즈라는 거. 그래서 모델분들이 되게 자주 이 포즈를, 그러니까 뭐 허리에 손을 제일 기본으로 하지만 좀 더 내 몸을 과시하면서 리프팅하고 싶다 그러면 쫙 올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포니테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려주는 거. 그리고 뭐 그 앞에서 보여주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끝을 발레리나의 발처럼 쭉 세워주는 게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늘씬해 보입니다. 근데 정말 한번 쫙 해보시면 날씬해 보이나요? 아시죠? 눈빛은? 예스. 예스. 이거는 정말 사진도 잘 나오면서 스트레칭도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꽤 이 포즈 많아요. 아, 모델분들. 그렇죠. 모델도 그렇고 연예인분들도 그렇고. 윤주 씨도 이 포즈 많이 하셨나 보죠? 저 많이 했어요. 윤주 씨에게 이제 궁금한 점들을 듣다 보니까 또 파우치가 궁금해져요. 그래, 질문 끝난 거야? 질문은 더 해봐봐.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그 헤어 메이크업을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거기에 따른 좀 수정 할 수 있는 눈밑이 저도 잘 번져요. 이제 쌍꺼풀이 없는 눈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봉 끝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묻혀가지고 싹싹싹 지워주는 거죠. 와, 이거 좋은 팁이네요. 또 이제 뭐 다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날 그날 발랐던 좀 립스틱을 좀 덜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리고 뭐 브러쉬 저 많이 사용해요. 브러쉬 좋아하는 것 같아. 저 이렇게 보면 메이크업 박사 수준인데요? 박사? 그냥 기본으로 뭐 이제 볼터치 할 때 그 브러쉬고, 이거는 눈썹을 그려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러쉬로 섀도우로 그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좀 이렇게 음영을 줄 때 사용하는 브러쉬고, 그리고 노우즈도 이걸로 같이 사용해주고. 노우즈 쉐딩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. 좋아해요. 좋아하고. 콧대 예쁘신데. 아우, 왜 이래. 예전엔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쿠션이 편해요.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딱 세팅한. 커버력이 좋나 보네요. 커버력도 좋고 근데 절대 그 무겁지 않아요. 그리고 되게 매끈하다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되게 촉촉하고. 저도
오늘 가서 빨아야겠네. 핸드크림. 어, 핸드크림도 애용하시는구나. 안 그러면 손이 너무 건조해져. 특히 요즘 같은 예, 환절기에는 다들 예, 아시죠. 예. 이제 눈도 좀 비오라를 해줘야지 덜 피곤해. 어, 그렇죠, 그렇죠. 또 눈이 또 이렇게 쫙 올라가져 보이니까. 쫙 올라가고 네. 해줘야 눈도 더 이렇게 좀 커 보이고 쨍해 보이고 피곤하지 않고서 되게 제가 자주 또 하는 것 중에 하나. 속눈썹을 찝어주시는군요. 그렇죠. 남의 파우치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그건 그래. 여자들에게 노화란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적이잖아요. 너무 그렇다. 세다 노화. 정말 동안이시고 뭐 피부도 좋으신 윤주 씨도 안티에이징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안티에이징. 네. 좀 최대한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게 가장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때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지하고 싶은 거죠. 막 20대로 돌아갈 거야. 이거는 진짜 나는 위험한 맞아. 것 같아. 그게 욕심이죠. 맞아. 과욕은 참사를 부릅니다. 혹시 윤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본인을 살아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뭐 너무나 많죠. 많은데 저는 그 중에 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되게 방법인 것 같고 맞아. 또 반대로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요리인 것 같고 막 요리를 막 잘하진 않아요. 근데 요리를 하기까지 진짜 많은 그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. 뭐 레시피도 그렇죠. 찾아봐야 되고 세팅하고 막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음악인 것 같아요. 음악. 그 남자를 꼬실 때 많이 썼었어. 그렇죠. 저희 뷰스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뷰스룸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또 첫 게스트로 함께 했습니다.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여성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예,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. 헤어지기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지금까지 장윤주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